예, 지금부터 우리 중요한 태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pTag라는 것이 있는데요. pTag는 이 paragraph의 줄임말입니다. paragraph는 단락이란 뜻이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위키피디아를 제가 열어봤는데요. 이 위키피디아에 보시면 자, 요렇게와 이 밑에 있는 요렇게 요걸 이제 하나하나를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락은 보시는 것처럼 줄바꿈과 이렇게 여백을 넣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단락을 구분하는 게 일반적인 단락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바로 이 단락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태그가 pTag입니다. 자, 우선 우리 개발 환경에서 개발 도구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p.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html tab body tab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pTag를 입력해 볼게요. 자, 내용은 여러분도 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의 HTML 페이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카피해서 자, 에디터에 이렇게 붙여넣기 했죠. 그래서 단락은 자, 요거는 이렇게가 단락이죠. 지금 봤을 때는 자, 이거는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 pTag를 제가 브라우저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표시했을 때 어때요? 단락이 구분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왜냐하면 HTML은 이런 줄바꿈을 무시합니다. 이 줄바꿈은 그냥 코드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바꿈을 한 것뿐이에요. 즉, 우리가 브라우저에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을 알려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단락의 시작과 끝에 pTag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3개의 pTag를 가지고 있으니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락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그 태그들을 사용을 할 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단락이라고 하면 딱 괜찮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글쓰기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런 그 단락과 단락을 좀 더 많이 떨어뜨리거나 뭐 이러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요거는 딱 요정도 떨어지도록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줄바꿈을 할 때 사용하는 br이라고 하는 태그를 써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요 간격을 더 넓힐 수 있어요. 예, 줄바꿈을 여러 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pTag를 이 pTag가 갖고 있는 부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부피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이제 pTag인 것이고 pTag는 요만큼의 간격을 떨어뜨리도록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기본적으로 pTag의 디자인을 여러분이 CSS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어요. 즉, pTag를 더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떨어뜨리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CSS라는 별도의 언어에서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Tag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 pTag의 대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br 태그를 살펴보겠습니다.